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맥OS에서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 설치 USB 디스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맥OS에서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 제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포맷 방식은 FAT32뿐이죠. FAT32는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중 하나가 단일 파일 최대 용량이 4GB를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O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한 배포용 윈도우 ISO 파일에서 윈도우 설치 이미지 파일인 install WIM 파일의 용량을 확인해 보시면 4GB 이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macOS 시스템에서 배포용 윈도우 ISO 파일을 사용하여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를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FAT32 스펙의 문제이기 때문에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FAT 단일 파티션으로 포맷된 디스크와 배포용 윈도우 ISO 파일을 사용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 제작이 불가능하죠. 만약 윈도우 시스템에서 FAT32 단일 파티션과 배포용 윈도우 ISO 파일을 사용하여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를 제작하기 원하신다면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GB가 넘는 install WIM 파일을 4GB 이하로 분할하여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install WIM 파일을 4GB 이하로 분할하여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맥OS 또는 리눅스에서 윈도우 이미징 파일을 생성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배포하는 커맨드 라인 방식의 윈립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윈립 배포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패키지 관리자인 홈브로를 먼저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의 링크 또는 더보기에서 홈브로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인스톨 홈브로 아래 설치를 위한 명령줄이 보이는데요. 명령줄 오른쪽에 보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명령줄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창은 닫고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터미널에서 복사했던 명령줄을 붙여넣고 리턴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암호를 입력한 다음 리턴키를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설치되는 파일과 추가되는 폴더 그리고 X코드가 설치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구성 요소는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새로 설치된 맥OS라 모두 설치가 되는데요. 만약 홈브로를 설치한 적이 있거나 X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생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이제 리턴키를 눌러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만약 사용하시는 맥이 인텔 맥이라면 바로 윈립을 설치하시면 되고 애플 실리콘 칩을 사용하시는 맥이라면 화면에 Next Step 세 가지 명령줄을 복사해서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차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 되었죠. 이제 화면의 명령어 또는 아래 더보기에서 명령줄을 복사해서 실행합니다. 그럼 윈립을 설치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윈립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배포용 윈도우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윈도우 10을 다운로드 받아 볼 텐데요. 윈도우 11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파리를 실행한 다음 검색 사이트에서 윈도우 10 다운로드라고 입력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다운로드 페이지가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해서 윈도우 10 다운로드 페이지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내리면 윈도우 10 버전 선택이 보이는데요. 버전 선택을 클릭해서 윈도우 10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설치할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10 다운로드에서 64비트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화면을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윈도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사파리는 닫습니다. 이제 8기가 이상 되는 USB 디스크를 맥에 연결한 다음 중요한 파일이 있는지 확인 후 디스크 유틸리티를 실행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 화면 중앙에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기기 보기로 변경합니다. 사이드바에서 USB 디스크 볼륨 이름이 아닌 물리 디스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 도구 막대에서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포맷은 MS-DOS를 선택하고 설계는 마스터 부트 레코더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입력한 다음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지우기가 완료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크 유틸리티는 닫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파인더를 좀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설정을 하는 이유는 파인더 사이드바의 위치에 노출되어 있는 볼륨을 드래그하여 터미널창에 놓을 경우 빠르게 놓으면 경로 입력에 문제가 없지만 늦게 놓으면 볼륨 가상본 삭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이름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볼륨은 해당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고자 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MS-DOS 또는 리눅스를 사용하신 분들은 경로 입력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로를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쉽게 진행하고자 파인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경로 이름 복사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파인드를 실행한 다음 메뉴 막대에서 파인드를 클릭한 다음 환경 설정을 클릭합니다. 사이드바 탭을 클릭한 다음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이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 되어 있다면 선택하시고 환경 설정을 종료합니다. 파인더의 사이드바에서 정상적으로 컴퓨터 이름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윈도우 10 ISO 파일에서 USB 디스크에 복사할 수 없는 4GB를 초과하는 install WIM 파일을 제외한 모든 파일을 USB 디스크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파인드에서 다운로드한 윈도우 ISO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마운트 시키고 앞서 준비한 USB 디스크도 맥에 연결합니다. 터미널을 실행시키고 파인드 창과 겹치지 않게 정렬합니다. 이제 빅맨의 설명과 함께 화면의 명령줄 또는 더보기의 명령줄을 참조로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명령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터미널에서 iSync를 입력하고 한칸 띄우시고 -AV를 입력하고 한칸 띄우시고 바인드에서 마운트한 윈도우 ISO 볼륨을 드래그하여 터미널에 놓습니다. 그리고 볼륨 경로 뒤에 공백을 지우고 슬래시를 입력하고 한칸을 띄웁니다. 이제 USB 디스크의 볼륨을 드래그하여 터미널에 놓습니다. 볼륨 이름 뒤에 한 칸 TS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마이너스를 두 번 입력한 다음 exclude를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제외할 파일 이름인 install.wim을 입력합니다. 이제 명령줄이 완성되었습니다. 리턴키를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일 복사 중에 install.wim 파일이 보인다면 Ctrl키와 C키를 함께 눌러 실행을 취소한 다음 입력하신 명령줄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인드에서 USB 디스크를 확인해 보시면 파일 복사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은 실행 상태에 두시고 USB 디스크는 맥에 연결 상태에서 install WIM 파일 분할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스톨 WIM 파일을 분할하기 전에 WIM 파일을 분할하게 되면 확장자를 SWM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터미널에서 빅맨의 설명과 함께 인스톨 WIM 분할 명령줄을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창에서 winlib-image-x를 입력하시고 한 칸을 띄우시고 스플릿을 입력하고 한 칸을 띄우시고 install.wim 파일 이름을 포함하여 전체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바인드에서 마운트한 윈도우 ISO 볼륨의 하이 폴더 중 소스 폴더에 들어가셔서 크기 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단일 파일 중 가장 큰 install.wim 파일이 최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드래그하여 터미널 창에 놓습니다. 경로 뒤에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은 분할될 install SWM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준비된 USB 디스크에서 원본 위치와 같은 소스 폴더를 선택해야겠죠. 그럼 이번에도 바인드에서 USB 디스크 하이 폴더 중 소스 폴더를 드래그하여 터미널 창에 놓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삭제하시고 슬래시 install swm을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분할 크기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FAT32의 경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 파일 최대 용량이 4GB이므로 400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명령줄이 완성되었다면 리턴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그럼 파일을 분할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USB에 저장하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파일 분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USB 디스크에 정상적으로 분할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USB 디스크 소스 폴더에 크기 순서로 정렬하게 되면 4GB 단위로 분할된 두 개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텔 맥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팅은 문제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파일 복사도 잘 되죠. 파일 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후 과정에서는 윈도우 설치 USB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로 윈도우 PC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팅은 문제없이 잘 됩니다. 파일 설치 역시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된 install swm 파일을 사용해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단일 파일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파일 복사 과정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호환성을 확보하면서 배포용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맥에서 굳이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를 만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예외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필요한 그때 참조하시면 되겠죠. 이상 맥에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